오늘은 2월 26일 출시된 봄 시즌 메뉴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팁과 출시 비하인드를 들려드릴게요. 여러분들은 봄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? 저는 붉고 푸른 다채로운 색들이 떠오릅니다. 특히 봄에는 딸기가 맛있는데요.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피스타치오와 딸기의 조합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딸기 패션티는 패션후르츠의 새콤함과 딸기의 달콤한 맛에 은은한 얼그레이 향이 잘 어우러진 음료입니다. 부드러운 크림치즈 속에 상큼한 딸기 향이 어우러지는 딸기 크림치즈 모찌와 조합이 좋은데요. 모찌는 떡의 일본어 표현으로 찹쌀 경단을 사용해 쫀득함을 느낄 수 있고 신선한 치즈와의 조합이 또 생각나는 맛입니다. 피스타치오 오트 라떼는 피스타치오의 진한 맛과 깊고 고소한 오트 우유를 깔끔하게 즐길 수 있는 음료입니다. 봄에는 빠질 수 없는 딸기 카스테라와 조합이 좋은데요. 새콤달콤한 딸기 크림이 가득한 카스테라와 같이 먹으면 든든한 한 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. 딸기 피스타치오 스무디는 피스타치오의 오트 우유가 더해진 고소함에 새콤달콤한 딸기의 여운을 느낄 수 있는 음료입니다. 진한 치즈 향이 가득한 치즈 스틱 케이크와 같이 먹으면 천상의 맛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. 스무디 음료는 아이스만 가능하고 봄 시즌에만 즐길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즐겨보세요. 이렇게 봄 시즌 메뉴인 딸기와 피스타치오의 조합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 카페 봄봄의 신메뉴 딸기 피스타치오를 즐기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 다시 만나요. 안녕.